기사 입력 2018년 01월 01일 14시 최종 수정 2018년 01월 01일 14시 뉴스핌 장주연 기자 1에서 계속 국내 영화 못지않게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들도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대거 포진, 외화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MCU 10년 메인 이벤트라 불리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부터 블랙팬서 데드풀 이출하기 월드 폴른 킹덤까지 무술련 극장가를 풍성하게 만들 외화 라인업을 정리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마블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디즈니의 라인업은 2018년도 탄탄하게 채워졌다. 가장 먼저 선보일 작품은 2월 개봉 예정인 블랙팬서다.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블랙팬서의 솔로 무비. 지구에서 가장 강한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보유한 티찰라가 내외부 강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는다. 4월 말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공개된다. 어벤져스 멤버들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려는 빌런 타노스와 전쟁하는 스토리다. 세계적 영화 사이트 IMDb가 꼽은 2018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국내에서도 예비 천만 영화로 점쳐지는 작품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에 이어 앤트맨 앤 와스프도 7월 개봉을 앞두었다. 마블 역사상 가장 작은 히어로의 매력을 알린 앤트맨의 속편이다. 1대 앤트맨 헹크 핌과 1대 와스프 제닛 반다인의 딸 오프 반다인이 와스프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담긴다. 반가운 얼굴들도 찾아온다. 스타워즈의 스핀오프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는 5월 말 관객을 찾는다. 한 솔로의 젊은 시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2004년 개봉한 인크레더블도 인크레더블 1로 돌아온다. 이번엔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아닌 그의 아내 엘라 스티걸이 주인공이다. 23개 폭스 디즈니가 영화 사업을 인수 합병한 폭스는 메이저 러너 데스 큐어를 올해 첫 작품으로 선택했다. 오는 25일 국내 개봉을 확정한 것. 메이저 러너 시리즈로 위키드에 맞서는 이들의 마지막 탈출을 그린다. 또 다른 시리즈물인 데드풀 2는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지난 2016년 개봉한 데드풀의 두 번째 이야기다. 라이언 레놀즈, 모레나 바카린, 브리아나, 힐데브란드 등 전편 출연진과 함께 케이블 역의 조슈 브롤린까지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 엑스맨의 스핀오프 엑스맨 뉴뮤턴트는 상반기 관객을 찾아간다. 엑스맨 뉴뮤턴트에는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비밀 수용소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긴다. 또 다른 엑스맨 시리즈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하반기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 워너브라더스는 3월 툼레이더를 공개한다. 툼레이더는 리부트 영화로 런던에서 평범한 생활을 보내던 라라 크로프트의 아버지가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앞서 활약한 안젤리나 졸리 대신 제이슨 본 알레시아, 비칸데르가 주인공으로 낙점, 화려한 액션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도 페이를 벗는다.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 2044년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10대 소년이 오아시스의 개발자가 만든 게임에 뛰어들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야기다. 하반기에는 더욱 기대할 만하다. 신비한 동물 사전 속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랄드의 범죄가 11월 베일을 벗는다. 총 5편 중 두 번째 이야기로 마법 세계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서막을 열 작품이다. 특히 한국 배우 수현이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12월에는 아쿠아맨이 극장가를 찾는다. 저스티스 리그로 본격적인 등장을 알린 DC 히어로 아쿠아맨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베네딕트 컴버배치, 크리스찬 베일, 케이트 블랑쳇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정글북이 관객과 만난다.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또한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맷 데이먼 주연의 다운사이징이 오는 11일 개봉 예정이다. 인구과잉, 환경오염 등으로 종말이 가까워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인간 축소 프로젝트인 다운사이징이 개발되며 벌어지는 스토리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6은 7월 극장가 대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미션 임파서블로 이후 3년 만이다. 범블비 역시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트랜스포머의 스핀오프 시리즈로 트랜스포머 주요 캐릭터인 범블비를 소재로 했다. 이외에도 마이 리틀 포니, 어나일레이션, 갓 파티클, 콰이어트 플레이스, 오버로드가 올 상반기부터 차례로 관객을 만난다. UPI는 올해도 풍성한 영화들로 라인업을 채웠다. 호문을 여는 건 2월 개봉 예정인 쉰가지 그림자 해방이다. 알려졌다시피 3부작 소설 그레이의 쉰가지 그림자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이번 편이 마지막 3부작이다. 퍼시픽님 소편 퍼시픽님 업라이징은 상반기 국내 개봉을 확정 지었다. 전편을 연출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제작과 각본으로 맡고 스티븐 S. 디나이트가 감독 자리에 앉았다. 출연진도 대부분 교체, 존 보이가를 중심으로 스콧 이스트우드, 케일리 스페이니, 징트엔 등이 새로 캐스팅됐다.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6월 6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관객을 만난다. 25주년을 맞이한 시리즈의 기환으로 주라기 시리즈를 탄생시킨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을 맡고 크리스 프렛,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등 캐스트들이 또 한 번 활약을 펼친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작품은 또 있다. 2008년 개봉한 맘마미아의 속편 맘마미아 히어위, 고어게인이 여름 개봉을 앞두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맘마미아에는 임신한 소피와 그를 돕기 위해 엄마 도나의 친구들 타냐, 로지가 그리스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이외에도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의 퍼스트맨과 애니메이션 하우, 더 그린치 스톨 크리스마스, 드래곤 길들이기 파이널 에피소드 드래곤 길들이기 3위 베일을 벗는다. C.
유스핌&유스핌.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